진짜 해낼 거라는 그 마음에서 나오는 태도들, 이게 여러분 수입을 만듭니다. 안녕하세요. 하와이 대저택입니다. 여러분은 성공합니다. 여러분이 그걸 원했기 때문이죠. 네, 여러분. 2024년이라는 다소 낯선 숫자를 맞이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것 같은데 벌써 2024년 첫 주의 마지막 평일인 금요일입니다. 2024년이라는 시간의 좌표를 맞이해서 오늘은 좀 특별한 영상을 준비해봤는데요. 우리 채널에서 2023년에 누적 조회수가 200만 뷰가 넘게 나온 영상이 있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공감해주신 시리즈가 있어요. 바로 바프록터의 부의 확신에 담겨있는 인사이트에 저의 생각을 더해 4부작으로 만들었던 하와이 대저택 대작 시리즈입니다. 사실 이 대작 시리즈 중에서요. 당시 굉장히 아깝게 편집되는 바람에 미처 들려드리지 못한 비하인드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그 중에서 또 엑기스만 엮어서 오늘 여러분들께 다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불과 얼마 전에 우리를 통과해간 2023년, 그리고 제가 2023년 한 해 정말 많이 말씀드렸던 95%의 마인드셋과 5%의 전략, 이게 진짜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그걸 어렴풋이라도 느끼셨다면 그것만으로도 여러분의 2023년은 성공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게 투자든 다이어트든 독서든 인생을 바꾸는 어떤 큰 결단이든 마인드가 없으면 이상하게 찾고 안 된다고 많이 말씀드렸는데요. 투자를 해도 계속 돈을 잃고 제자리만 맴돈다면 일단 마인드를 들여다봤어야 합니다. 네, 변한 사람들, 자신이 변해서 그걸로 자기 인생 결국 바꿔낸 사람들을 보면요. 이 95%의 마인드 세팅을 이뤄낸 사람들이에요. 오늘 영상에서도 마찬가지로 마인드 대신 패러다임이란 단어를 사용할 겁니다. 이 패러다임이 뭔데요? 자동 온도 조절기예요. 사이버네틱스라고도 하고 차선 이탈 방지 시스템이라고도 하죠. 그러니까 내가 내 패러다임을 실패, 포기에 맞춰두면요. 우리는 성공을 하고 있다가도 다시 또 내 패러다임에 맞춰서 실패하고 포기하는 그 상태값으로 계속 돌아갑니다. 이 패러다임은 여러분 인생에 새겨진 모든 말과 소리, 본 것, 만진 것의 총체이자 거대한 습관, 여러 세대를 거슬러 내려온 유전자 풀의 집합체, 그야말로 나, 내가 생각하는 내 모습이라고 할 수 있죠. 사람들은 이들이 똑똑해서 성공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똑똑한데 성공, 그러니까 자신이 진짜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들 너무 많거든요. 똑똑해서 성공한 게 아니라 패러다임 때문이에요. 학교에서 배운 것과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애초에 형편없는 패러다임을 가진 사람이라면 제 아무리 뛰어난 교육을 뭐 받았어도 실패하는 거죠. 성공형 패러다임이 굳건히 자리 잡으면요. 애써 상상의 그림을 막 만들 필요도 없습니다. 성공이 너무 당연한 거라서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간혹 성공하신 분들 중에 저도 이만큼 성공할 줄 몰랐는데요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건 그 사람의 의식이 몰랐던 거고 저 깊숙한 패러다임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그만큼 해낼 거란 걸 말이죠. 성공의 정도엔 차이가 있겠지만 중요한 건 본인들이 가야 할 방향을 아는 거예요. 패러다임이 여기까지 간다 딱 만들어 놓으면요 거기까지 성공해서 올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어떤가요? 지금까지 나를 쌓아온 유전자, 습관, 그 모든 환경이 성공이 아닌 다른 방향을 가리키고, 그런 우리가 차선 이탈 방지 시스템처럼 이 차선을 벗어나지 않게 계속 나를 끌어내린다면 우리에게는 각고의 노력이 돋보이는 자기개발이 필요합니다. 인생을 알려주는 좋은 책으로, 강연으로, 오디오북으로 패러다임을 바꿔야죠. 생각이, 마인드가, 패러다임이 완전히 다른 온도를 가리키고 다른 차선을 가리켜서, 그러니까 주파수라는 걸 완전히 바꿔서 아예 상태값을 바꿔야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포기보다 성공이 더 편하고 매일 해내는 먼지 같은 성공, 거기에 드는 에너지, 노력, 성공을 가리키는 모든 선택이 훨씬 편해야 한다. 누워있는 것보다 일어나서 뭔가를 하는 내 모습 자체가 진짜 너무너무 편안해야 나는 바뀐다. 이게 바로 패러다임의 변화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작년 한 해 이 패러다임의 대전환, 그래서 결과를 바꿔내신 모든 분들 댓글로 꼭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패러다임은 어떻게 바꿀까요? C형 목표를 찾으라고 말씀드렸죠. 작년 한 해 동안 우리는 이 C형 목표를 찾기 위해 정말 부단히도 애를 썼습니다. 30년, 40년, 50년 혹은 더 긴 세월 동안 내가 씁쓸하게 보내줬던 특정 장면, 그거 내가 정말 해보고 싶은데, 나만이 간직한 그 장면, 그놈의 C형 목표를 찾고 진짜로 그걸 해보겠다고, 할 수 있다고 마음에 새기는데 작년 한 해 부단히도 노력하셨잖아요. 그렇죠.
도대체 그걸 어떻게 이룰 수 있는지 일단 지금은 모르겠지만 나를 가두지 않는 상태, 내 인생의 육하원칙을 지금 내가 100% 정할 수 있다면 나는 어떻게 살고 싶은가 라고 스스로 물었을 때 여러분이 진짜 하고 싶었던 그거 지금쯤 꺼내오셨나요? 우리 가능성은 이 C형 목표를 가슴에 확실히 담아뒀을 때 그때서야 고개를 든다고도 말씀드렸습니다. 네, 인간은 완벽하지 않다고 했죠. 그런데 우리 가능성은 완벽하다고 말씀드린 바 있고요. 그리고 이걸 눈치채는 순간 찾아오는 게 진짜 자존감이라고도 말씀드렸고요. 나 되겠다. 이 말, 이 말이 우러나와야 합니다. 지금 어디쯤 계신가요? 우리는 나 되겠다 라는 진심 어린 나에 대한 확신 아래서 6가지 능력을 가지고 우리의 C형 목표를 거침없이 만들어 나갈 겁니다. 관점, 의지, 상상, 직관, 기억, 판단입니다. 첫 번째, 관점은요. 여러분의 렌즈예요. 같은 A를 봐도 누군가는 그걸 보면서 자신의 성공을 확신하고 누군가는 처절한 현실에 풀 죽어 있습니다. 네, 세상을 바라보는 나의 렌즈. 이거부터 바뀌는 게 우선이었고 작년 한 해 우리는 정말 많은 책과 이야기로 여러분에게 거침없이 달려오는 그런 상황들과 사건들을 최대한 긍정적으로 바라보기 위해 애썼죠. 이게 바로 다 관점을 바꾸려고 했던 거였거든요. 이제 두 번째, 우리의 의지입니다. 부단함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의지는 곧 목표에 집중하는 힘, 그 어떤 방해꾼, 방해물이 손짓해도 일단 터놓은 내 길을 가겠다고 믿는 확고한 믿음, 집중. 이게 바로 의지입니다. 그리고 셋째로 상상이 있어요. 관점을 바꾸고 의지를 막 불태워도요. 상상으로 내가 먼저 그 장면을 봐야 해요. 안 그러면 목적지가 어딘지 잘 모르고 계속 길을 가고 있는 거랑 똑같거든요. 정말 어쩌면 도착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압도적으로 높은 거죠. 이걸 제가 더 와닿게 말씀드리면 땅바닥에 있는 널빤지는 편하게 밟고 가지만 건물과 건물 사이에 놓은 널빤지는 못 건너가는 거랑 똑같습니다. 왜요? 그 높은 건물과 건물 사이에 있는 널빤지를 밟고 여기에서 저기까지 간다는 상상이 되지 않으니까요. 그러니 우리는 봐야 합니다. 뭐를요? C형 목표, 그 그림을 봐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울러 넷째, 이제 오감을 넘어서 육감이라고 표현되는 직감이 있어요. 노잉이라고도 많이 말씀드렸죠. 이 직감은요, 여러분이 어떤 관점으로 세상을 보는지, 그래서 어떤 의지를 지니고 있는지, 마지막으로 어떤 상상을 하고 있는지, 이 세 가지가 단 하나의 목표를 향해 나아갈 때 찾아옵니다. 여러분, 제가 많이 말씀드렸죠. 사람한테 이 직감이 괜히 있는 게 아니라고요. 다만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러니까 목표가 없고 상상으로 시각화도 안 하는데 그냥 갑자기 어떤 직감이 찾아오지 않아요. 반대로 그렇게 하게 되면 우리 잠재의식에 올려 보내주는 이 직감 덕분에 여러분이 원하는 삶, 그 목표에 맞는 것들을 훨씬 쉽게 선택할 수가 있어요. 살면서 뭔가를 결단하는 게 쉬워지는 거죠. 그렇게 한 발 한 발 더 갑니다. 이제 다섯 번째죠. 여러분의 기억력 또한 여러분의 목표 달성을 돕습니다. 그리고 이 기억력은요, 사람인 이상 이걸 단련하면 진짜 압도적인 능력을 장착하게 된다고 저자는 강조해요. 저 또한 책 몰입 시리즈를 말씀드리면서 이 기억력이 어디까지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지 말씀드렸죠. 이 기억력은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모든 것, 그러니까 여러분의 관점, 의지, 상상, 직감으로 해내는 여러분의 모든 활동, 들어오는 지식, 여러분이 배우고 직접 써본 지혜를 잘 저장하고 이리저리 막 조합을 하거든요. 또 다른 그림을 그리게 해준다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이 정말 제대로 된 판단력을 가질 수 있게 해줍니다. 네, 이제 마지막 여섯 번째네요. 여러분, 결국 성공은 이 판단 싸움이에요. 선택, 결단, 판단을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각각 의미가 다르겠지만 결국 선택을 잘했을 때, 판단을 잘했을 때, 그리고 결단을 잘했을 때 성공합니다. 지금까지 앞에서 말씀드린 관점, 의지, 상상, 직감, 기억력은 사실 전부 다 궁극적으로는 이 판단력을 위한 거거든요. 이 판단을 거침없이 해나가면서 가짓수도 넓혀보고 좁혀보고 맞다는 확신도 해보고 좀 부족하다는 판단에 속도 많이 상해보고 한숨도 쉬어보면서 이 C형 목표의 형체가요, 이제 어렴풋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앤드류 카네기는 우리에게 이런 말을 해줍니다. 마음속에 품은 생각은 두려운 것이든 숭배하는 것이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가장 편안하고 적절한 형태를 곧장 갖추기 시작한다. 저자도 말해요. 지금 당신의 상태에서 완전히 비논리적인 일, 주변에서 비현실적이라고 말하는 그런 걸 원해라. 그 시절 내 목표는 얼마나 터무니없었는가.
그런데 어떠한가? 다시 한번 말한다. 위대한 성공은 모두 철저하게 비논리적이다. 스스로 겁을 먹을 수준의 목표를 정해야 한다. 네, 여러분. 일단 그림을 그리세요.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게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바로 그 순간에 찾아오게 하려면 먼저 이미지를 그려야 해요. 부자가 되길 원한다면 이미 부자가 된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라는 말이 있죠. 이 말이 지니고 있는 의미는 주파수를, 진동을 여러분이 그린 그 그림에 맞추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결과로부터 상상하세요. 저자가 한 사례를 소개해 주는데요. 저자는 어릴 적 친구들을 부를 때 늘 이런 식으로 불렀다고 합니다. 너들 오고 있어? 그럴 때마다 어머니가 곧바로 바로잡아 주셨죠. 너들이 아니라 너희야. 그런데 저자는 엄마가 잘못 알고 있다고 생각했다고 해요.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을 부르는 말이니까 당연히 너들이 맞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저자는 계속 너들이란 단어를 썼고 그럴 때마다 어머니는 계속 고쳐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다른 누군가가 너희 오고 있어? 라고 부르는 걸 들었어요. 또 다른 사람도 너희라고 표현하는 거죠. 저자는 이 표현이 처음엔 굉장히 이상하게 느껴졌다고 해요.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나고 다들 너희라고 말하는 걸 보고 이제 너희라는 단어를 너무 쓰고 싶어진 겁니다. 그런데 이 너들이라고 말하는 게 입에 붙어버린 거예요. 어떻게든 너희, 너희, 너희 계속 반복하고 내면화하면서 불편해도 그렇게 말하는 습관을 결국 장착합니다. 비로소 너희라고 말하는 게 입에 붙게 만든 거죠. 어떻게 보면 하찮고 다소 우습게 느껴질 수 있는 예시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이 주파수를 바꾼다는 개념을 설명하기에 이만한 건 없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우리가 쓰는 전화번호는 주파수입니다. 그렇죠? 우리 내면의 주파수는 바로 패러다임이에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전화번호를 바꿀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주파수도 여러분 스스로 조절해서 여러분이 앞으로 내가 무슨 일을 하고 나에게 무슨 일이 다가올지 지시할 수 있습니다. 운? 기적? 아니에요. 내가 선택해서 반복해서 입에 붙이고 상상으로 보다 보면요. 그 주파수에 맞춰지는 겁니다. 그렇게 거기에 맞는 게 끌려오는 거고요. 그냥 이거예요. 주파수에 맞춘다는 게 뭐 거창하고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 반복 없이는요. 내면화를 할 수가 없어요. 내면화가 되지 않으면 당연히 패러다임의 변화도 없고요. 오직 입으로 말하고 생각하고 상상으로 시각화를 하고 이것만 반복하면 궁극적으로 얻어낼 수 있는 게 미래입니다. 그냥 미래도 아니고 여러분이 원하는 삶이라는 미래예요. 네, 이제부터는요 여러분 아침에 침대를 박차고 일어날 이유를 찾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시간과 에너지 이건 정말 이 세계에서 여러분에게 사실상 가장 귀한 겁니다. 그렇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나요? 이 말은 여러분이 어떤 일에 시간과 에너지를 쏟는다는 거는요. 사실상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일은 엄청난 그 대가를 치를 정도로 가치가 있는 일이어야죠. 이게 뭐 남들 보기에 대단한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나의 사랑하는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톱질을 죽어라 한다? 목적이 있잖아요. 누군가는 톱질 같은 건 의미가 없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그 땀방울엔 그 사람만의 진짜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여러분의 시간과 에너지라는 그 엄청난 대가를 그럴 만한 가치가 없는 일에 쏟으면서 평생 살아가지 마세요. 미래는요, 여러분, 어떤 걸 머릿속에서 상상한 사람들이 그걸 현실로 이뤄놓은 것들이 바로 미래입니다. 이걸 좀 더 정확히 표현하면 누군가 과거에 상상했던 걸 현실로 이뤄낸 결과물이 바로 미래인 거죠. 그러니 결과로부터 생각하세요. 얼마나 걸릴지, 얼마가 에너지가 들지는 아직은 다 알 수 없고 어쩌면 아예 알 수 없습니다. 이건 당연해요. 그런데 해보면 알잖아요. 이것도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이 임의로 찍은 그 시점, 몇 년도, 몇 월, 그 시점이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기한은 여러분의 잠재의식에 추진력을 주기 위해서 정하는 거예요. 그게 안 맞았다고 실패했다, 망했다 하시면 안 됩니다. 대신에 여러분은 그저 그곳에 언젠가는 당연히 도달한다는 사실만 알면 되는 거죠. 패러다임을 진짜로 바꿔 끼웠다면 모든 일은 이 법칙에 따라 이루어지기에 반드시 일어납니다. 이렇게 되면요. 돈은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버는 돈은 여러분만 낼 수 있는 그 색으로 대체 불가능한 사람이 되었을 때 그거에 비례해서 따라오는 거예요. 대단한 능력이나 지식, 학벌 이런 걸로 판가름되는 게 아니라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에게서 풍겨지는 그 분위기, 하겠다는 마음, 진짜 해낼 거라는 그 마음에서 나오는 태도들 이게 여러분 수입을 만듭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여러분만의 그림을 찾으시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만의 그림. 이걸 그리는 게 바로 대체하기 어려울 정도로 여러분만의 영역에서 여러분만의 색으로 성과를 내고 성공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니까요. 나폴레옹 힐은 말합니다. 나에게 어떤 욕망이 있다면 이룰 수 있는 능력도 있는 것이다. 욕망이 없다면 능력이 없는 것이다. 능력은 욕망과 함께 온다. 네, 여러분. 오늘도 결국 목이 또 쉬어버렸는데요. 상관없습니다. 저의 에너지만 여러분들께 전해줄 수 있다면 진짜 다 상관없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요즘 그래도 예전에 비해 자기 개발에 관심을 보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죠? 예전에는 진짜 자기 개발한다 이러면 약간 사회성 없고 특이한 사람 보는 것 같은 사회적인 분위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최소한 그렇지 않습니다. 이 자기 개발을요. 하나에 넘어야 할 또는 배워야 할 어떤 과목, 과제처럼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 자기 개발이라는 건요. 결승선이 없거든요. 뭘 딱 시작해서 끝내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밥 먹는 것, 매일 아침 저녁으로 세수하는 것, 이거랑 똑같이 그냥 당연하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되게 스스로 만들어버려야 합니다. 나는 드디어 나의 자기 개발을 끝냈다. 이런 사람 없잖아요. 어차피 여러분, 그리고 저는요. 그러니까 사람은 계속 성장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성장이라는 단어랑 어른이라는 단어를 조합하는 걸 굉장히 어색해해요. 성장이라는 단어는 성장기 우리 아이에게만 붙이는 그런 단어가 아니에요. 키가 크는 것만 성장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지 성장하는 어른은 잘 없죠. 그래서 성공도 소수만 합니다. 계속 성장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무언가를 공부하고 끝내버리는데 너무 익숙해서 그래요. 그런데 이건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절대로 우리가 원하는 만큼 우리 자신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요. 무엇보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거든요. 다만 우리 가능성만이 완벽할 뿐이죠. 그러니 여러분, 자기개발,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 성장해 나아가는 거를 무슨 반짝하고 끝내는 유행이나 트렌드처럼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건 뭐 좋다니까 나도 한번 살짝 해볼까? 안 될 것 같긴 한데 뭐 안 되면 말고 이렇게 생각하면 100% 인생 안 바뀝니다. 모든 건 내 인생 내가 바꾼다. 진짜 바꿔내겠다는 그 믿음 여기서부터 시작되니까요. 네, 바로 얼마 전에 우리를 통과해서 지나간 2023년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들고 답답했던 기억이 있으셨을 거예요. 저 역시 그런 순간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런데 힘들고 답답했던 이유가 뭘까 하고 돌이켜보십시오. 답은 명확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서. 네,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사실 더 힘들고 더 답답하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함께했던 지난 2023년, 이거 하나는 분명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우리는 분명 나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023년을 이제 막 통과한 오늘의 여러분은 2022년의 여러분보다 훨씬 나아졌을 거예요. 이제 2024년이라는 시간의 좌표에 올라온 올해 초 2023년이었던 불과 며칠 전보다도 미세하게 나아져 있을 겁니다. 오늘만큼은 그걸 알고 여러분을 다독여 주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잘해왔고 수고했던 2024년도 또 그렇게 해나아가자고 말이죠. 그렇게 하는 여러분은 성공합니다. 여러분이 그걸 원했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하와이 대조택이었습니다. 네, 여러분, 정말 1년 내내 우리 구독자님들께서 한없는 긍정 에너지를 주신 것에 대해 정말 어떻게든 보답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답해드리는 것이 가장 좋을까? 두 달 넘게 많이 고민했는데요. 저희 구독자님들만의 커뮤니티 공간이죠. 더마인드 홈페이지에서 시간 압축 클래스를 누구든지 5일간 수강하실 수 있도록 오픈했습니다. 제가 직접 경험하고 느꼈던 것들, 그간 쓰고 읽어왔던 수천 권의 책들 속에 있던 인사이트를 녹여내고자 세 달이 넘는 기간 동안 심사숙고해서 만들어낸 커리큘럼이고요. 이 클래스에서 유튜브와 책에서는 볼 수 없는 깊이를 담고자 했습니다. 더 많은 경험, 더 많은 삶, 그걸 위한 더 많은 부를 원하시는 우리 구독자님들께서 부디 이 클래스로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신청 방법은 아래 고정 댓글을 꼭 확인해 주시고요. 2024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하와이 대저택이었습니다.